직제품에서 신내 난다고 느낀 적 있어 없어? 위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해. 가루네보 다이라는 말도 있잖아. 과연 그럴까? 동생들 잠깐 멈춰봐. 안녕 동생들. 화장대에 가득한 화장품들 유통기한을 확인해봤어? 분명히 몇 개월, 몇 년 지난 화장품들도 있을 거야. 트러블 없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그냥 버려야 할지 고민되는 동생들 많지? 가루네보 다이라는 말도 있잖아. 과연 이 화장품들 계속 사용해도 될지, 그리고 더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한 동생들을 위해 오늘은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했어. 잘 들어봐. 세모, 화장품을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이야. 화장품을 사용하면 내 손에 닿고 피부에 닿고,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침이나 각질이 제품에 닿게 되잖아. 그럼 아무리 깨끗한 화장품이라도 내 몸에 있던 세균이 옮겨 붙겠지. 그리고 화장품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된단 말이야. 물론 화장품의 화학처리를 통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긴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 그리고 둘째는 화장품의 기능이 떨어져. 화장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 바로 산소와 접촉하며 산화가 되고 그 순간부터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제품 개봉 후 1년 이내에 화장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루네보 다이라는 말 들어봤지? 가루나 파우더 타입의 화장품은 사용 기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 짠! 언니가 가지고 있던 화장품으로 직접 실험을 해봤어. 실험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대로 생균 검사와 특정 미생물 검출 시험을 진행해봤어. 오, 정말 미생물이나 생균 없이 깨끗하네. 가루 타입은 세균 번식에 강하니 비교적 오래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유통기한이 지나도 개봉 가능한 사용해도 된다? 오! 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건 사용기한이야. 유통기한은 정말 유통이 가능한 기한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개봉 전은 3년, 개봉 후는 1년 정도 화학적으로 보존이 되지. 일단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버릴 필요는 없어. 진짜 중요한 사용기한은 이 제품을 개봉을 하고 얼마나 지났는가, 이 기간을 의미하는데, 개봉 이후 산소 접촉과 세균 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용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 제품 뒷면을 보면 용기 그림 안에 숫자하고 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이게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한을 의미하는 거야. 제품을 언제 개봉했는지 기록을 해두고 사용기한 내에 얼른 사용하다가 남은 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해. 알겠지? 일반 냉장고에 화장품을 보관하면 제형이 달라진다? 오! 화장품을 차갑게 보관해야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동생들 있지? 사실 화장품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상온이야. 그런데 일반 냉장고는 딱 봐도 이것보단 낮겠지. 보통 2도에서 4도 사이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차가운 온도에서 화장품을 보관하게 되면 크림, 영양크림, 오일과 같은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은 제형이 변하기가 쉬워. 특히 오일이 많이 든 제품들은 상온에 보관해야 해. 오일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포화지방이 많은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제형이 변하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 제품이 잘 섞여 있던 유분과 수분이 분리가 되면서 제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이미 냉장고에 넣어둔 화장품을 꺼내려는 동생들, 잠깐 멈춰봐. 음식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다가 상온에 놔두면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쉽게 상하는 것처럼 화장품도 제형이 분리되거나 변질되기 쉬워. 따라서 이미 냉장고에 넣어둔 제품은 계속 쭉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고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게 좋다. 화장품을 화장품 냉장고에 보관하면 사용 가능 기간이 길어진다. 세모, 화장품 냉장고는 온도와 습도에 대한 제품의 상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야. 보통 15도에서 20도의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온도인데, 그치? 언니가 아까 상온이 몇 도라고 했지? 맞아, 15도에서 25도. 그러니까 상온에 두는 것과 화장품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온도 자체에서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화장품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온도와 습도에 대한 안정성 검사 등의 테스트를 마친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다 이거거든. 하지만 화장품 냉장고에 넣었을 때 기능이 더 잘 보존되는 제품들도 있어. 화이트닝 성분 중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열과 빛에 안정적이지만 대부분의 화이트닝 성분과 레티놀, 비타민C의 경우는 열과 빛에 취약해. 특히 비타민의 경우는 자외선에 파괴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밤에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립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동생들 혹시 립제품에서 쉰내 난다고 느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다 위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빨리 상해버린 거야. 립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빨리 상하는 이유는 입술에 있는 타액이나 각질, 이물질이 직접적으로 제품에 닿아서 그래. 그럼 제품을 입술과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예를 들어서 립브러쉬를 사용하거나 면봉과 같은 일회용품으로 바르는 방법이 있어. 화장품을 폐기하는 올바른 방법은 뭔가요? 화장품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깨끗하게 버리는 거야. 그냥 휙 버리는 거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면 남은 화장품을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 요즘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브랜드 자체적으로 공병을 수거하기도 하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공병을 수거하지 않는 화장품들은 내용물을 화장지나 키친타올에 적셔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고, 용기는 깨끗하게 닦아서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재활용 표시에 따라 버려주면 돼. 오늘은 화장품의 사용 기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어땠어? 아무리 자기에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해도 변질된 제품은 오히려 피부를 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피부를 위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동생들이 되길 바랄게.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